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한카드와 함께하는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착지 프로젝트. 저는 쇼호스트 김아린이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랩 문종은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교수님 오랜만입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아니, 진짜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. 그동안 교수님과 착지여행 떠나면서 그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먹다 보니까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. 오늘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, 오늘은 봄을 맞아서 봄나물의 대장 그리고 약초의 왕이라고 불리는 쑥을 소개해드리고 합니다. 근데 또 쑥에는 칼슘, 섬유질, 비타민 A와 C 성분이 많다고 해요. 그리고 베타카로틴이라는 항암 성분까지 있어서 성인병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쑥, 그 중에서도 해풍쑥을 만나러 거문도로 한번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차를 타고 남쪽 끝으로 가면 요새서 딱 내리거든요. 거기서 배 타고 2시간 정도 가면 되는 곳인데요. 와, 그럼 이제 도착한 건가요? 네, 이렇게 청정 해풍을 정말 제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거문도인 것 같아요. 사실 쑥 하면 육지 식물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알기로 거문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거문도는 아시다시피 작은 섬이기 때문에 어종이 굉장히 풍부했고요. 어업이 거문도 주민들의 주요한 이 소득원 역할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막 변하면서 이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어업 중심의 이런 경제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. 근데 이때 거문도에서는 쑥이라고 하는 이 식물에 주목하기 시작했죠. 그리고 쑥을 팔기 위해서 쑥 재배 면적을 늘려가면서 2008년에는 쑥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. 아, 그래서 쑥 산업이 거문도에서 뿌리를 잡기 시작한 때가 딱 그때군요. 맞습니다. 이 거문도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을 영위하게 만드는 새로운 소득원,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착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과거보다 어려워진 이 어업 규모의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우리 거문도 주민들에게 쑥은 새로운 소득원이 되었다는 거죠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 대표 남주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제 어선 사업하고 쑥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예전처럼 이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안 잡히고 뭔가 다른 뭐 일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거문도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있는 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서 쑥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 쑥이 그냥 쑥도 아니고 해풍쑥인데 이 쑥만의 특별한 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? 네, 거문도의 청정한 이 자연 환경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. 무농약으로 재배한다고 하니까 뭐 아이도 그렇고 예민하신 분들도 그렇고 친환경 쑥이라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거문도 해풍쑥은요 다른 지역보다도 수확 기간이 빠릅니다. 일반적인 쑥밭에서 재배하는 쑥은 보통 3월부터 수확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. 해풍쑥은 이 거문도에서는 1월 중순부터 수확을 보통 하게 되죠. 왜냐하면요 거문도의 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따뜻하기 때문이거든요. 즉, 생산되는 우리나라의 쑥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쑥이 바로 이 거문도의 해풍쑥인 거죠. 보다 따뜻한 기후 조건이 거문도의 이 무공해, 청정한 자연 환경까지 합쳐져가지고 이 거문도 해풍쑥은요, 대한민국 정부, 즉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지리적 표시 제85호로 등록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수시 특산식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와, 이게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거문도 해풍쑥. 이 타이틀만 들어도 쑥에 대한 대표님의 자부심이 정말 크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저희가 거문도 이 쑥에 대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 같은 등록도 하고 친환경 인증을 하기로 했습니다. 친환경을 함으로 해서 품질도 좋아지고 안전하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게 되었습니다.
아, 그렇군요. 근데 교수님, 네.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봄이 시작되고 3월까지는 수묵히 열어요. 근데 그 이후부터는 쓰고 뭐 거칠어지고 거세진다고 해가지고 잘 안 찾게 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초보 봄에 여린이 빌 때는요, 이 수확한 쑥을 봄의 시장에 내보내게 되는데,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밭에서 자라는 이런 쑥들은 판매를 좀 잘 안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였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상품성이 없었던 쑥을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? 바로 해풍 쑥만을 위한 특별한 가공 기술인데요. 하지만 이 혼자서는 이제 불가능했기 때문에 당시 상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도움을 이제 받아서 혁신을 만들게 된 거죠. 상토산업 육성사업이요? 그게 뭔가요, 교수님? 아, 네. 상토산업 육성사업은요,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건데요. 농촌 지역의 특산물, 즉 상토 자원을 발굴하여서 이것을 가공하는 2차, 그다음에 유통과 관광까지 연결하는 3차, 이 2, 3차 산업에 연계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. 바로 쑥을 삶아서 급냉하는 이 가공 기술이 되겠습니다. 거문도 쑥이 1월달 아니면 2월달에서 3월달 이렇게 두세 달 남을 쑥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, 수확하고 놔두면 쑥이 쑥쑥 자라거든요. 그래서 쑥은 많이 있는데 이거 참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이거를 빨리 가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부드러울 때 삶아서 급속 냉동해서 냉동고에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육주로 이렇게 반출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지금 듣고 보니까 이 가공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진짜 버려지는 쑥이 많았을 것 같고, 이걸 어떻게 바꿔볼까 고민하고 해결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랑하는 참된 생산자의 마음이 느껴집니다. 네, 저도 동의합니다. 우리 농산물을 버리는 것 없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기술 개발에 대한 생산자분들의 노력이 이러한 혁신을 가능하게 한 거죠. 이 덕분에 1년에 한 번 짓던 쑥 농사를 늦여름까지 최대 6번을 농사 지을 수 있게 된 거죠. 이 냉동쑥이 이제는 연간 무려 100톤 이상의 판매가 되면서 금은도 내에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자 상품이 되었다는 겁니다. 교수님, 저는 이제 앞에다 두고서 이제 기다릴 수가 없어요.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. 하지만 잠깐 설명을 좀 들어보시죠. 네. 쑥 송편이고요. 네. 이거는 흔히 쑥개떡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. 그다음에 요거는 인절미. 와, 지금 향이 앉아 있는 순간부터 싹 나기 시작해요. 네. 너무 향기로워요. 인절미부터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되게 말랑말랑해요. 다른 인절미와 다르게 쑥향이 나니까 이거는 향긋해서 맛을 이제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계속 드실 것 같아요. 쑥차를 우유에 탄 걸 한번 드셔보시죠. 네. 여러분, 이거는 뭐랄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쑥라떼보다 향이 좀 더 그득하게 진하게 묻어있다,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. 전 이번에는 쑥개떡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쑥떡, 쑥파우더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저희가 소개한 거문도 해풍쑥은 신한카드 쇼핑 플랫폼 올댓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봄내음 가득한 거문도 해풍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착지 여행에서 거문도 해풍쑥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흥미진진했습니다. 네, 저도 하리님이랑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거문도 해풍쑥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. 착하고 지속가능한 소비 착지 프로젝트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